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잘들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올해 저희 시프렌즈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 춘천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백신이 시급했는데 1, 2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춘천시민의 70% 넘는 접종률. 내년 2022년엔 코로나 치료제가 하루빨리 보급이 돼서 마스크 벗는 그날이 오길. 두 번째 뉴스는 저희 춘천시가 법으로 정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당연 명제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축제, 커뮤니티, 공간,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 지속 가능한 도시의 전환, 시민 행복을 위한 전환으로 더욱더 발전하길 응원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춘천시가 국내 17번째로 국제 슬로시티로 인증됐는데요. 슬로시티는 기본적으로 느리게 살자라는 뜻으로 자연, 환경,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려는 운동인데요.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이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춘천이 되길 응원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 2025년에 국제인형극연맹총회가 저희 춘천시에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총회와 세계인형극제가 2주 동안 열리는 축제인데요. 춘천이 인형극제로도 유명한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좋은 축제 만들어주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뉴스는 국내 최장 길이의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가 개장했습니다. 삼악산 정상까지 왕복 40분, 무려 3.61km 길이의 케이블카인데요. 춘천시는 연간 127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관광도시답게 전국에서 많이들 오셔서 케이블카도 타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어떻게들 잘 보셨는지요?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춘천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으면 하네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